한국 사회에서 남을 괴롭히는 사례가 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? 정말 흔하다고 생각을 해요. 제가 학교 다녔을 때는 왕따가 끊이질 않았어요. 이 친구가 왕따를 당하다가 그 친구가 끝나니까 다른 친구를 또 왕따를 시키고. 전좀 정신적으로 피해 주는 게좀더 심한 것 같기는 해요. 오히려 이제 물리적으로 가하다 보면 자기들한테 피해가 오는 걸 이제 학생들도 알잖아요. 그래서 때리거나 뭐 가하거나 이런 거는 좀 줄었다고 생각을 하는데, 오히려 정신적으로 따돌림을 하고 있지 않은 척하면서 따돌리는 경우가 많아서 좀 그런 게더 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핸드폰을 이용해서 그런 따돌림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아요. 여러 친구들이 한 명에게 다 같이 놀림을 한다거나 나가려고 막 채팅방에 나가려고 하는데 막 억지로 초대해서 되게 싫어하는 말을 하고 뭐 사진을 보내고 그런 식이 또다 학교폭력이라고 생각해서.